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고자 하셨습니다.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휘둘리기만 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애쓰셨습니다. 그러나 반발이 만만치 않았었습니다. 이른바 보수 진영, 보수 언론으로부터. 예컨대 우리 주제에 무슨 균형자냐, 한미동맹이나 잘 챙겨라 는 보수 진영의 비난과 비아냥 때문에 곤욕을 치르시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와 계십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고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. 국제사회에서도 그뿐만이 아닙니다. 우리는 약소국 의식을 가지고 약소국 의식에 꽉 차 있고 뭐 발전도상국, 중진국 정도로 사평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은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. 이 박수는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보내십시오. 예. 예. 이제는 우리나라도 노무현 대통령님 생전의 꿈이었던 줏대 있는 외교 철학을 되살려서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능히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. 이제는 우리나라도 약소국 의식을 버리고 자국 중심성이 있는 외교를 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님 기뻐해 주십시오. 오랜만에 봉화마을을 찾아왔더니 당신께서 퇴임하신 후 가장 행복한 때를 보내시던 이곳에 당신께서 추구하셨던 가치를 담아낼 기념관이 우뚝 들어섰군요. 당신께서 삶을 통해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기득권 및 수구 세력과의 투쟁,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, 통일보다 평화가 먼저라고 하시면서 남북협력은 도리라면서 외교에서도 자국 중심성을 키우고자 하셨던 그 정신은 당신께서 가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화두로 그리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. 최근 대선 패배 후에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. 뉴스도 보기 싫다는 분들도 많습니다. 현실적으로. 그럴수록 더 각성을 해서 민주당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주십시오.